식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직장과 마을, 학교, 군부대 등에서 290만 명이 3,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4월 20일까지는 국민 식수 기간이기도 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정성껏 나무를 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산불을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불을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산림 녹화의 길이란 점을 명심해서 산불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빈틈없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